안녕하세요.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시간,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네, 예수사랑 여기에는 CTS 앱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마음만 있다면 기도와 물질 후원으로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00-7000-1004, 7000미라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7000미라클 방송 가족들의 많은 도움의 손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사연의 주인공은 어떤 분이실까요? 네, 오늘은 한눈에 보기에도 꽃배 닮은 엄마와 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13살인 김보경 자매, 어머님이신 김여경 성도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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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른 아침 멀리 제주도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네. 네. 보경 자매는 힘들지 않았어요? 아니요. 괜찮았어요? 힘들었어요. 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엄마와 딸인데 김여경 성도님과 딸 보경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영상 보시면서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한 주택. 오늘도 밀린 집안일에 여념이 없는 엄마 김여경 성도와 그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딸 보경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몽예의 모습이지만 곧 매의 눈으로 지켜보던 딸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여기도 닦아. 마음에 안 들었는지 결국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데요. 그냥 내가 할게. 사실 보경이가 이렇게 유난스러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눈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 엄마 때문입니다. 꼼꼼하게 한다고 하는데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제 우리 딸 눈에는 깨끗하지 않나 봐요. 그 뒤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지가 꼭 재점검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아프겠죠. 하려고는 하는데 못한다고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뭐 첨가할 거 없어? 설거지. 설거지. 응. 내가 해? 네가 해줄래? 아장아장 기어다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든든한 딸 노릇을 하는지. 요즘 들어 부쩍 엄마의 걱정이 늘어난 딸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지만 미안하기도 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딸. 제가 나한테 그래서 엄마 나 못 보면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엄마 치매 걸리면 어떻게? 나 못 알아보면 어떻게? 치매 걱정하고 제가 나한테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나 막막할 때도 참 많고. 근데 한 가닥의 희망은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런 생각은 또 그게 한 가닥의 희망이에요. 저의 희망은. 넉넉하지는 않았어도 행복하게 지내온 모녀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시련. 몇 년 전부터 침침해진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지만 병원을 찾았을 땐 엄마의 시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증장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아예 저는 컴컴하면 아예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앞에만 2% 살아있어요. 가운데만 2% 망막이. 주변은 98%가 다 까맣게 색칠해 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시야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뜨거운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망막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한부모 가정으로 경제적인 부분까지 혼자 책임져야 하는 엄마는 자신의 몸은 돌볼 새도 없이 출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경아! 왜? 엄마 이거 밥 여기서 차려놨거든? 어. 이 콩이랑 도라지 있으니까 나물 먹고 군것질 하지 마. 알았어. 알았죠?
엄마 갔다 온다. 어, 가. 어? 갔다 온다. 어, 가. 잘 가. 아, 물 많이 먹고? 응. 물. 알아, 알아. 물 5병 이상 먹어야 돼. 갔다. 사랑해. 어, 사랑해. 한 걸음 뗄 때마다 당부할 말도 하나씩.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매일 똑같은 풍경입니다. 홀로 지내는 시간에는 성경을 펴고 큐티를 시작하는 보경이. 사실 시련의 시간은 엄마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작년 초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병 잘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것도 병원 안 다닐 때까지 꼭 그때까지도 계속 좋은 길로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예. 6개월 동안 받은 항암 치료만 무려 6번.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상태라 아직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보경이는 그런 자신보다 엄마가 더 걱정입니다.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미안하죠. 저희 치료만 하고 그런 걸로만 힘들잖아요. 저희는 항암하고 막 그런 게 몸이 많이 아프잖아요. 저희는 그런 고통밖에 안 느끼잖아요. 이제 보호자들은 그걸 또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게 정신적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더 미안하죠. 백혈병 판정을 받고 학교에 못 나간 지도 벌써 2년째. 환아들을 위한 온라인 수업으로 꼼꼼히 진도를 따라가며 다시 학교에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제 면역 때문에 5학년도 이걸로 다녔고, 6학년도 지금 거의 이걸로 끝내고 있고. 네, 가고 싶죠. 요즘 보경이는 엄마가 사주신 금붕어와 거북이를 키우는 재미에 푹 빠졌는데요. 아이고, 귀여워. 그래, 너 여기 와서 먹어. 사이좋게, 응? 나눠서. 사이좋게, 사이좋게, 제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지만 이 녀석들 덕분에 그리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강아지는 못 키우고, 털대만 못 키우고, 또 도마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위생적으로 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데리고 오면 좀 키우기도 좋고, 그리고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퇴근한 엄마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딸과 함께할 저녁을 준비합니다. 언제 어떻게 재발할지 모르는 암의 특성상 식이요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료도 요리법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엄마, 요리 다 끝났어? 아, 그럼 가지고 가면 되지? 얘랑 얘랑. 오늘 메뉴는 직접 키운 양배추를 넣은 샐러드와 기름기를 쏙 뺀 생선구이. 마음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요. 혈액암이니까 몸 전체를 타고 다니잖아요. 암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야채부터 먹이고, 그다음에 밥을 먹이는 습관을 들이고, 탄수화물 조금 먹이고, 이렇게 습관을 바꾸고 있어요. 왜냐면 모든 건강이 이제 식습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암병동에서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하던 때를 생각하면 이렇게 뭐든 잘 먹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그래, 맛있는 거야? 응, 먹어봐. 잘려나? 응, 먹어봤어. 엄마가 대신해주는 것 같아도 야채 사고 저 기계 사고 하나하나 하는 것도 나 너 건강 신경 써서 하는 거거든. 응. 아, 그래서 이번에 잘 나온 거야? 응, 굉장히 엄마 만족했어. 키로수를 많이 안 빨아졌는데 체지방 성분이, 중성지방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저번 달에 400 얼마였는데 이번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지만 또 불안하기도 해요. 너무 좋아지는 것도 갑자기 올라가는 것도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말은. 그래서 저는 이제 불안한 생각은 안 들고 감사한 마음을 생각하고 꾸준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자만하지 말고 열심히 또 운동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로. 다음에도 이렇게 먹었으니까 잘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날 밤. 엄마. 잠들기 전 엄마를 찾는 보경이. 이럴 때 보면 덩치만 컸지 아기가 따로 없는데요. 내일부터 말할게. 양치년 했어 했어. 기도해줄까? 기도해줘. 응. 너는 기도 엄마 기도해준 다음에 기도하고 자지? 따로? 응. 혼자 응. 기도하고 자. 눈 감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님. 그냥 건강만 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두 모녀 살아갈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감사합니다. 이 아이와 저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만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줄 수 있도록. 지난 2년 동안 계속되는 엄마의 기도 제목은 단 하나. 하나뿐인 딸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기도해줘서 고마워. 응? 잘 자, 엄마. 너랑 자면 안 돼? 안 돼. 너 왜 이렇게 미루네? 엄마랑 같이 자고 싶은데. 아니, 엄마 잘 자. 더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네. 아플 땐 더더욱이나 기도를 의지하죠. 그거밖에 힘이 없으니까 그것만이 희망이니까요. 기도만이 희망이니까. 잘 자 엄마. 잘 자. 사랑해 잘 자. 보경이를 재우고 나면 암담한 현실의 무게가 엄마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어떻게든 딸을 살려보겠다는 생각에 작년 한 해 물불 가리지 않고 치료에 전념한 사이 공과금부터 월세까지 몇 달치가 밀려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직장 생활이라도 하고 싶지만 잘 보이지 않는 눈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파트타임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난 지금 그래 오늘 하루만 생각하고 살자. 내 정신병 안 걸린 것만 해도요 저는 잘 사는 거거든요. 지금 웃고 사는 것도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얼굴이 고민이 있어 보이던가요? 그렇지만 아까 말했잖아요. 해변가에서도 아이하고 너가 7년 뒤면 몇 살이냐 할 정도로 내일도 모르고 7년 뒤가 언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데 7년 뒤에 내가 살아있을까? 정도인데 10년 뒤가 막막하죠. 어떻게 보면 미안해요. 그래서 참 그래서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10년이 오겠죠. 그래서 하루를 긍정적으로 오늘이라는 시간은 하느님이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1분 1초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고요.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게 나의 희망이에요. 저는. 네. 밤이 깊어가는 만큼 엄마의 고민도 더 깊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모처럼 모녀가 함께 찾은 곳은 집 근처의 과지해수욕장. 항암 치료를 받은 후 우울해하던 딸의 손을 잡고 찾곤 했던 바닷가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가 필요할 때 찾아오는 모녀만의 특별한 장소죠. 바닷물이 짠물이 몸의 혈액순환, 혈전을 없애준다고 바닷물 주기적으로 담가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가 아프기 전에도 제가 아팠을 때도 이제 바닷물 당구를 자주 왔었거든요. 당장 시력을 잃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딸이 눈에 밟힌다는 엄마와 그런 엄마를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고통이라는 딸.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엄마 바닷가 나오면 어때? 엄마 바닷가 나오면 좋아. 왜 좋아? 속이 확 트여.
그게 뭔 말이야? 시원하다고. 바카사탕 같다고. 엄마는 왜 여기 와야지만 속이 시원해? 근심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근심 걱정 있으니까 답답하지, 마음이. 조금은 안 하려고 해도. 그렇구나. 가슴이. 딸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엄마도 눈 잘 보였으면 좋겠고, 근데 그것이 엄마 마음대로 되냐고, 안 되지. 그치. 그치? 신앙으로. 이겨내자. 엄마가 잘못하면 보경이가 엄마 기도하자 하고, 보경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알려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신앙을 이겨내자. 그래. 응? 그래. 약속하자 진짜. 응, 약속해. 진짜로? 응, 약속해. 응. 약속. 됐다. 점점 희미해져 가는 엄마의 시력. 항암 치료는 끝났지만 재발의 두려움 속에 모녀의 미래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라곤 서로뿐인 엄마와 딸. 그저 지금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이 바다를 더 오래 볼 수 있기를. 엄마와 보경이의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건강을 잃은 모녀의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루의 희망 속에서 내일을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러한 세상에서 세상에 의지할 곳이라곤 단 둘밖에 없는 엄마와 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7,000미라클 가족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네, 도움 주실 방송가족 여러분은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우리 김혜은 성도님께서도 자신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더욱 마음이 슬퍼지는 것 같음을 옆에서 지켜보고 되었는데요. 아, 눈에 이상이 생긴 건 언제부터셨어요? 아, 네, 3-4년 전부터. 원래 한쪽 눈이 좀 안 좋았는데 3-4년 전부터 심해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병명이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던데. 네네. 눈이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 일반인이 눈을 이렇게 실눈 뜨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예 그냥 앞이 컴컴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욱이 본인의 건강도 안 좋지만, 네. 아, 또 딸이 백혈병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우연히 건강검진 하러 갔다가요. 백혈병이라 그래서 의사하고 싸웠어요. 사실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다시 검진하라고. 네. 다시 검진해 보시라고. 다른 병원 갈 거라고. 아니래요. 여기가 제일 잘하는 병원이라고. 네. 두 번에도 똑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고, 돈 없어서 못 고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그 아이 앞에서 그 말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와, 정말 하늘이 무너지시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부모 입장에서는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사실 어머니도 너무 놀라시고 막막했을 것 같은데 보경이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어요? 저는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죠. 만우절이기도 하고 진짜 장난으로 받아들였는데 아니어서 너무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항암 치료도 많이 받았다고 하던데 참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항암 한번 받을 때마다 매우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도 그거 어떻게 잘 견뎌오셨네요. 네. 그 옆에서 지켜보는 엄마가 보기에는 어떠셨어요? 저희 딸은 좀 많이 대견스러웠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요. 네. 엄마 걱정할까 봐. 네. 그 토하면서도 토하고도 바로 먹고 다른 아이들은 안 먹어요. 네. 먹을 수 없다고 짜증내고 그러는데 얘는 토하고도 엄마 이겨내려고 엄마 신경 안 쓰게 하려고 엄마
비워냈으니까 먹어야지. 빨리 준비하라고.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참 대견스럽더라고요. 아까 네. 영상에서도 네, 봤는데 네. 나는 고통스러움을 참으면 되지만 네. 나의 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는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하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대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아, 그런데 저... 보경 자매는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치료 받을 때는 평상시. 치료를 받을 때요. 치료 받을 때. 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많이 힘들지 않았어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걸 또 보면서 옆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정신적으로 엄마 바라보면서 네. 맨날 우시고 그런 네. 모습이 더 힘들죠. 보니까 아까 전에 범상치 않더라고요. 대화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요. 아이가 그 이런 모든 대화하는 삶의 태도라고 네. 해야 될까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성숙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엄마도 그렇고 우리 따님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만난다면 두 분이 다 아픈 분이라고 우리가 네.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매우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줬는데 네. 지금 보니까 보경이가 지금으로 보면은 얼굴이 건강해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치료는 다 끝난 건지 네, 항암은 원래 고울수성 백혈병은 항암으로 여섯 번이 끝나요. 네네. 근데 항암 끝나서 재발하지 않으면 이제 진료만 계속 다니거든요. 근데 네. 골수성은 약이 세기 때문에 이제 항암 끝나고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돼요. 네. 회복 기간이 길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약이 부서요. 네. 림프성은 약이 많아서 재발 네. 오래 하지만 네. 그래서 재발하면 이식을 또 해야 돼요. 아, 네, 그래서 네. 이식을 많이 하면 거의 하늘나라 가고. 근데 그런 걱정을 하면서 지금 뭐죠?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보경이 공부도 잘한다면서요. 저는 공부하라는 소리를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유치원 때서부터 네. 재롱잔치도 그렇고 네 살, 다섯 살 때도 새벽 4시 일어나가 재롱잔치 하면 일어나서 지금 혼자 연습해요. 너무 알아서 잘 크는 정말 기특한 딸이네요. 엄마들의 책임감이 강해요. 네. 엄마들의 로망이네요. 네, 진짜로. 네. 엄마들이 더 좋아해요. 주변 네. 엄마들이. 학교에 아까 못 가니까 거북이하고 물고기하고 친구 삼아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학교에 너무 가고 싶죠? 네, 가고 싶어. 가고 싶죠? 지금도 보내달라는데 제가 안 보내요. 학교 가면 뭐 하고 싶어요? 학교 가면 공부해야죠. 공부하고 네. 친구들도 만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엄마 일도 많이 도와주던데 네. 집안일, 물론 우리에게 보여준 건 설거지였지만 그러나 설거지 외에도 또 많이 도와드리는 일이 있나요? 네, 제가 맨날 청소기 돌리고 그러죠. 네, 거의 집 청소는 제가 다 해요. 엄마가 굉장히 힘이 되겠어요. 네, 청소는 얘가 다 해요. 그래요. 근데 두 분을 뵈니까 이렇게 큰 일을 겪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지 네, 않은 만큼 네, 네. 마음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여유로움이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좀 누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 많이 그 두 분의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할 일을 예수님께 미루지 네, 말고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지 말라라는 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두 분의 모습이 네. 정말로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처음에 저한테 뭐라고 위로를 줬냐면요. 엄마 제가 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훌륭한 사람은 이렇게 큰 아픔을 겪는다고 자기 훌륭하게 될 거라고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삶을 보면서 현실의 삶의 고통은 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삶의 고통 속에서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의 여유로움도 순간순간 이렇게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저, 네, 그걸 느꼈어요. 제가 한 번도 여행도 안 다녀보고 앞만 네. 보고 살았는데 네.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네. 저는 휴가라고 생각했어요. 아, 처음으로. 네, 네. 처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 있는데 지옥 같은 삶인데 네. 머리가 멍한 생각으로 아무것도 안 한 생활을 있는 게 아, 내가 휴가인가? 하느님 네. 휴가 주셨나? 네. 내가 눈이 나빠서 쉬라고 그랬나? 더 나빠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정말 그래서 아 이거 하나님이 참 감사하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네. 이렇게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네. 이겨내시네요. 그런데 네, 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딸이 사실 아프잖아요. 그런데 네. 그 보경이가 어떨 때 가장 안쓰럽게 느껴지셨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이 부족해서 아이가 이렇게 아픈 건가 제 자신을 많이 탓을 많이 했고요. 다 내 탓인 것만 같은 이런 거. 그래서 정말 미안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아마 미안한 것과 함께 또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도 네, 되게 있으실 많이, 되게 것 컸어요. 같아요. 네, 그게 네. 굉장히 컸어요. 부모라면 네. 그런 생각을 의뢰할 것 같아요. 많이 컸어요. 근데 네. 우리 보경이는 옆에서 엄마 아픈 거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 안 보이기 시작한다, 잘 안 보인다. 그리고 설거지 하기 전에 테이블 위에 보면 뭐 작은 거 하나 내 눈엔 보이는데 엄마 눈엔 보이지 않아서 놓치는 것들이 있었을 때 네. 엄마가 안 보인다 그랬을 때 받은 충격은 없었어요? 이게 충격은 있었죠. 옛날에 충격이 엄청 컸었어요. 처음으로 아, 그랬을 때. 근데 지금은 너무 그래가지고 너무 익숙해져 익숙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게 엄마가 안 보인다 그럴 때 충격이 그렇죠. 굉장히 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너무나 지혜롭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까 혼자 지낼 때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큐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큐티하는 시간에 어떤 생각해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을 하나님이 주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 딸이 이렇게 큐티하는 모습을 집에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네. 그때 엄마로서 네.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네. 하나님이 이 아이는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네. 근심 걱정을 안 하기로 하고 내려놓고 그냥 맡기고 기도를 해요. 네. 제가 처음에는 정말 걱정을 하고 원래 욕심을 부리지 않았었거든요. 네. 방목해서 키웠었거든요. 네. 더 강하게. 근데 어느 순간 제가 부족해지고 얘가 아파지니까 욕심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아이한테 애착이 되고.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더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우리가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은 얻지만 네. 또 현실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투병 과정이 질병을 이겨내기도 네. 힘들고 버거운 네. 부분들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네. 경제적인 문제가 또 뒷받침돼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동안 어떻게 감당해 오셨어요? 너무 감당이 어려운데요. 네. 그것도 참 저는 하나님 참 사랑하시는구나라는 느끼는 게 어떻게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때그때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도움도 있으셨고요. 네. 그리고 또 글쎄 그 저도 참 신기해요. 살아가는 게 내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 눈도 안 보이고 생활의 힘도 지금 제가 한 달에 뭐 얼마 보지도 못하는데 네. 이렇게 하느님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구나. 어떻게 이렇게 버티는 힘을 주시는지 참 신기하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느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동안에 제가 그 하느님 은혜로 살아감을 제가 자만하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벌 받고 있나 보다. 그래서 아이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너랑 나랑 정말 겸손하게 살아야 돼. 너랑 나랑 자만해서 이렇게 벌 받는 거니까 더 겸손하게 착하게 더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대화를 하시는지. 네, 저희 네. 대화요. 어머니께서 아까 이제 일을 하시는 거가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를 잃어가지고요. 7살 네. 엄마 돌아가셔서 2시간도 안 자고 30년 이상을 살았어요. 일만 하고 공부만 하고 살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른들을 참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이왕이면 즐기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근데 그게 이제 할머니들 돌보는 일.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할머니들 돌보는 일을 해요, 어르신들. 아, 그러세요. 예.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예, 되게 즐겁게 일을 해요, 네, 저는. 네.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해요, 저는. 그런데 네. 또 일을 하시면서도 네. 본인이 봐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그 네.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러기서 또 치료를 잘 받아야 될 텐데, 그 어머님 눈은 치료 방법이나 또는 병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도 의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는데요. 네. 늦출 수 있는 방법이나 뭐 치료 방법은 네. 없다고 하고요. 네. 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수술 이런 것도 없다고 하고요. 그냥 뭐 집에서 영양제 같은 거 뭐 이런 거 네, 먹고 네. 잘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아, 네, 신께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래서, 기적을 바라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이것도 기적이래요. 가운데 잎으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하나님 참 나를 감사하게 잎 가운데를 살아 생활하게끔 네. 낮에 생활하게끔 주셨구나. 다른 분들은 가운데부터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한대요. 예. 네, 근데 저는 그나마 가운데가 있어서 낮에 생활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것도. 네. 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이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물질 후원이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의 천사 7000 미라클 계좌로 많은 후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픈 적도 없었어요. 한 번도. 정말 건강했었어요. 근데 백혈병이래요. 왼쪽 눈에 2%밖에 안 남았대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이 아이만 고쳐달라고. 병에 걸린 것만으로도 미안하죠. 와, 더 도와줘야겠다. 이제는 내가 웬만하면 엄마를 이제 도와줄게. 존재해주는 것만도 고맙죠. 이 아이가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행복하게 살자. 우리가 살다 보면 조금만 힘들어도 무심코 아휴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기도로 견뎌내는 엄마와 딸을 보니까 정말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오늘 보경이가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다면서요? 네. 네. 한번 준비한 것 좀 보여줄래요? 다른 목구르트만 네. 네. 네,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목구르트만 대생을 했네요. 누구의 네. 얼굴을 그린 거예요? 보경이가 그린 거예요. 엄마 네. 얼굴을 그린 네. 거예요? 네. 어머, 이런 재주가 이야. 있었네요. 그림 참 잘 그렸네요. 아이고.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그릴 텐데 원래 시간이 없었을 텐데 아우 정말 그러네요. 엄마도 이 자리에서 보경이에게 예.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 저도 이렇게 잘 그릴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오빠 처음 봤어요. 네. 원래 잘 그리더라고요.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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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 그리더라고요. 저도 네. 잘 그릴 줄 몰랐네요. 아 좋은 화가도 될 수 있는 소질을 아주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있네요.
예술중학교 가고 싶다 그래서 아 거기는 아, 그랬어요. 공부 잘해야 된다.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아까 공부도 열심히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그림도 열심히 하고 네. 시간을 정말로 알차게 보내더라고요. 사실 요맘때는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거나 네, 맞아요. 네, 그런 것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그 시간을 엄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지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견했어요. 이 아이는 플랜 짜놓고 살아요. 그리고 아, 네. 작품을 응모전에 이렇게 출품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아직 난 어리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목표를 갖고 내가 내년에는 작품 한번 응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창작품도 잘 보잖아요. 예, 그럼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어머님의 그 의젓함과 그 네. 의연함이 네. 그 따님에게 그대로 갔거든요. 보경이한테도 그게 느껴지는데 네. 엄마 굉장히 강해요. 그 제주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 가정에 필요한 위로와 네. 소망의 말씀 전해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네, 네. 성경 말씀 이사야서 40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또 엄마와 딸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절대 고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너무나 지혜롭게 잘 견뎌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이 자리도 천국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듣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저는 실감이 안 나고요. 네. 이 자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어제 그 이런 것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네. 없고 네. 기대도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한 3일 동안을 그 네이크로바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랬어요? 네. 네. 땀을 팔 흘리면서 일 끝나고 네. 이제 그거를 만들어서 네. 드리려고 네. 선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네. 왜냐면 서울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선물이라 드린다. 네. 빈손으로 올 수는 없어서 네. 그리고 그러셨어요. 제주도 돌에다가 와송이 이렇게 붙이고 해서 석부작도 몇 개 가지고 오고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네. 너무 감사하죠. 오늘 네. 어머니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건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 방송 가족들도 기도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 네.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성모병원에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같이 백혈병 걸린 네. 아이들이요. 네. 죽어나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네. 같이 이제 복용이랑 같이 힘들어하는 백혈병 아이들 네. 거기 20병동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 좀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같이 아파 같은 네. 엄마 마음은 똑같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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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들을 위해서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건강 기도죠. 뭐 같은 예. 같이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프고 내 딸도 아픈데 병원에 갈 때마다 함께 아파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도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잠재워주시고 오히려 편안하게 건강한 몸으로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기회를 주시기를 소망하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경이 가정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의 병을 고쳐주시며 엄마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오늘도 은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감사함 속에 모녀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모녀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우리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방송가족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치료받아야 하는 과정에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치료 잘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사랑 여기에를 시청하고 계신 7000미라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기철 목사입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이 시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방송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 우리은행 007000천사 7000미라클 계좌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물질 후원으로 그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문의는 026333-0070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주고 계신 사랑과 관심이 누군가에게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서 돌아갈 것입니다. 네, 생방송 예수사랑 여기에 맞을 시간입니다. 방송 후에도 계속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으니까요. 김여경 성도님과 부경이 정말로 긍정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모녀에게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기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고통과 아픔, 우리 함께 마음으로 받으면서 위로와 힘을 줄 수 있는 손길이 우리들의 손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사랑을 증명하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주변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으면 026333-0070번으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각지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사랑 여기에는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 챙겨주고 어떻게 해주려는 생각으로 나를 보살펴줘서 너무 고맙고 엄마 이제는 내가 웬만하면 엄마를 이제 도와줄게 그리고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엄마.